이번에는 이제 꽃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게 청포 붓꽃이라고도 하고, 예. 근데 요것도 꽃을 좀 따가지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말렸다가 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님이, 니를 이뻐하니까 말이야. 계속, 응? 여기까지 들어오냐? 그 예의가 아니잖아. 스님 너무 친구처럼 잘 대해주니까. 약간 이러잖아요. 사진 찍어줘? 간식 4일째인데요. 어제까지 생차 간식을 했습니다. 중간에 생차를 한 잔씩 마셨는데 굉장히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나 몸이 좋더라고요. 오늘 4일째인데 오늘은 이제 야생 약초들을 뜯어다가요. 이거를 즙을 짜서 생즙을 마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간식한 게 이제 다섯 번째 정도 됐는데, 다섯 번째가 되고 나니까 모든 등살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 다리가 완전 이렇게 됐어요. 아, 이번에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 요즘과 같이 증상도 두통도 없고요. 아주 불안하게 이번에는 공짜로 단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즙 짜가지고 오늘 4일 만에 이제 뭔가 입에다가 조금 영양가 있는 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비가 오니까 향기랑 빗소리 들리니까 오감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나중에 생체 간식 이거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예. 오늘 우리가,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단식 3일째고요. 이제 오늘. 4일째지? 4일째네. 예. 그 3일째 우리 그 생차 단식 했고, 예. 이제 4일째 되는 날 이제 오늘은 이제 접자 가지고 먹으려고. 예. 그래서, 예. 이거 아유 일부걸 준비했는데. 예. 이거 뭐가 그렇지? 여기 아주 신선한 약초인데요. 쑥하고 머이, 뭐 돌나물, 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비비추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칙순도 있고요. 예. 꽃도 있고, 하여튼간, 취나물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몸을 정화가 좀 거의 맞췄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넣자고요. 예.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은, 쭉쭉쭉쭉 빨리 올 거 아니에요? 이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그 스님 거 좀 이렇게
방망이 눌러줘요? 그렇죠. 여기다 제가 넣어드리면 여기서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예. 아니 우리 스님이 죽을 짜는 거를 갖고 오셔서 맞죠? 아, 당 그리고 더덕도 넣고요. 아, 더덕도 그, 들어갔네요. 그 예. 질경이도 넣었어요. 예. 약초에는요, 아주 우리 몸을 피를 맑게 하고요, 혈액 속에 있는 독소들을 갖습니다. 중화하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뭐 아무래도 요즘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가급적이면 집에 뭐 이런 그 녹즙기가 있으면요, 녹즙을 이렇게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잖습니까? 즙을 짜서 드시면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뭐 이 도시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신선한 이제 약초를요,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이제 가까운 뭐 마트라든가 시장에 가서요, 뭐 구할 수 있는 신선한 그 채소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뿌리 채소하고 잎 채소 이제 절반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접을 짜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런 그 약초들은 좀 부드러운 종류보다는 아무래도 더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짠다. 그 스님이 갖고 오셔갖고 우리가 이제 우리 즙을 짜 먹게 됐잖아요. 예. 집에 녹즙기가 없으신 분들은요. 믹서기로 해도 되거든요. 믹서기로 한번 갈아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삼베 주머니나 걸름망에 한번 걸어가지고요.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이제 받쳐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채식을 하는 게 가장 또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하루 한 끼 정도 이제 생채식을 해주시고요. 뭐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붓기 있지 않습니까? 생채식을 해주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아주 탁월한 그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약초만 내리는 게 참 생각보다 진짜 튼튼해. 이거가요. 엄청 네. 맛을 안 봐요. 예. 이거 맛을 봐요. 맛을. 아 상당히 쓰네요. 이 안에 이제 그 약초가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요 쓴 것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먹기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과일들을 갈아가지고요. 이렇게 예 반반씩 이렇게 섞어서 있지 않습니까? 드시면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한번 보세요. 조금 이따가 다시 그릇에다가 좀 더 드리면 되니까 요거 한번 내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됐거든요. 맞아. 완전 초록색이죠, 이것도. 좋아, 좋아. 이제 조금만 더 섞으면 되니까. 이제 됐어요. 여기 조금 더 부어가지고요. 섞어요. 이거 해라고 이제 녹즙하고 섞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과일하고요, 녹즙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신선한 그 생즙이거든요. 물에다가 헹궈서 먹으면 되니까. 예. 어떻게 한번 마셔볼게요. 맞습니다. 와. 한번 친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친 선생님. 예. 놀러 오셔가지고 예. 드셔보세요. 여기 와서 진짜예요. 스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예요. 내가 왔다니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좋죠? 그죠? 최고죠? 예.
그 쓴 게 싹 가시면서 있잖아. 가위랑 섞으니까 아주 정말로 이제 최고의 보식이죠. 보식도 아니고 뭐야. 생젤이죠. 살아있는 생젤. 오늘 이제 이렇게 생젖으로서 이제 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단식 4일째인데요. 녹차 생젖 한 잔, 약초 생젖 한 잔 마시고요. 여기 이제 보건소에 중간에 이제 몸무게를 체크하러 한번 왔습니다. 가십시다. 시 선생님 살이 좀 어떻게 빠진 것 같아요? 조금 빠졌네요. 아, 그래요? 올라가 보세요. 54.5kg면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체지방도 그렇고. 예. 아유, 참네. 헐렁해졌어요. 평상시 입었던 옷인데, 이거. 그 전에 이거 작았거든요. 옷이 헐렁해. 추워가지고, 날씨가. 46.5면은 내 몸무게 빼야 돼요. 45kg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식생활 하십시오. 예. 네, 화동에서 순주. 예, 신선생입니다.